이렇게 위에까지. 어우, 이 온기 확 나가네요. 어. 아, 그래요. 맞아요. 이거. 이게. 여기는 강화유리네요, 이게. 맞아요. 네, 강화유리고. 측면은 폴리카보네이트.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차작가입니다. 본 공간은 이동식 건축물이 아니고 이렇게 각 건물 그런 것도 아니죠. 새로운 어떤 건축 문화 양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고 설치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드디어 완성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를 하고 옥상의 한 켠을 이런 식으로 꾸며서 우리 대표님이 여기를 이렇게 꾸며 놓으셨네요. 렌즈에 뭐 붙었네요. 자, 보시면은 완전 개방감이 있고 이게 또 한쪽으로 다 치워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정식이 아니라 이동식이 되기 때문에 건축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캠핑장으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전면만 강화 유리 도어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폴리카보네이트예요. 그래서 깨지거나 뭐 그런 염려 없고 여기는 유리죠. 참 이렇게 밀어서 이런 범위에 부분적으로 경량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함에 있어서는 아마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용한 범위가 많고 여기 또 폴딩 도어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도어를 또 크게 써서 개방감 상당히 아주 좋게 만들어주는 범위가 되네요. 아, 완성돼서 드디어 오늘 이렇게 구경을 하게 되고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셔도 아마 탐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조물을 설치를 할 때 기대가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런 짜투리 공간을 이용을 해갖고 본인만의 아름답고 유용한 공간으로 꾸미시는 걸 아마 목적성으로 안고 계실 거예요. 마침 오늘 완성된 모습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제공을 해보게 되고요. 블라인드는 별도로 장착을 하신 거고 설계 과정부터 이런 모든 과정들을 제가 한번 지켜보고 완성된 모습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참으로 인상 깊고 괜찮은 공간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얼마 주셨던 거죠, 가격이? 가격이 얼마 주셨었죠, 이게? 예. 4,000? 4,400. 아. 자, 한번 닫아볼까요? 4,000만 원대네, 4,000만 원대. 이런데 방수 처리되어 있고. 자, 이쪽도 한번 닫아볼게요. 제가 지금 카메라 잡고 한 손으로 하고 있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손으로 밀어도 부드럽게 이동이 돼서 닫히게 됩니다. 만약에 별도의 생각을 갖고 이 친구를 위치를 이동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위치를 이동을 해서 개방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폴딩도 가볍네요. 여기는 문으로 쓰고 자 닫았을 때 느낌입니다. 블라인드도 내려 볼게요. 제가 봤을 때는 온실로 사용하기 아주 참 좋은 것 같고요. 방금 말씀 들으셨죠? 4,000만 원 초반대로 이 친구를 완성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설픈 컨테이너 이런 범위에 놓고 법적인 어떤 면으로 좀 아픔을 겪으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치 텐트처럼
하지만 농막보다 더 튼튼한 재질의 샤시로 되어 있는 이런 제품 선택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하실 때 훨씬 더 무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이런 공간이 있으면은 이 건축물로 아마 꾸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바닥에 지지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허가가 난 상태가 되겠고, 저쪽은 이제 이렇게 우리 대표님이 차를 좋아하셔갖고 걷어내고 이제 창으로 쓰게 되는데 지금 현수막을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이 되는 거죠. 캠핑도 하면서 다용도실, 온실, 집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됩니다. 신개념 신축 건축물 오늘 한번 짧게 영상으로 제공해 드렸고요. 이런 특이한 구조물 있으면 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난로가요, 이게 비싼 거더라고요, 여러분. 온기로 음식도 데우고 이렇게 연기도 신주인가요, 이게? 동인가? 특이하다. 캠핑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 예술이다. 이렇게 완전히 닫아서 탐나네요, 여러분. 아, 여기는 여러분 겨울에 미세한 바람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붙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1년 쓰시고 이렇게 그 느낌을 영상으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후기도 제가 들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냥 얹어놓은 거고, 불안할 때는 살짝 고정되어 있는 범위만 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완전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상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스모티브 최재갑입니다. 급하게 제가 테슬러 영상을 한번 담게 됐고요. 이 친구 1억 좀 넘는 가격인데 잘 나온 것 같아요. 전기차에 대한 걸 가지고 차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상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로벽도 훌륭하고 괜찮은 차예요. 일단 한번 충전으로 500km까지는 안 되고 400몇 km 된다고 하니까 그 거리 내에서 얼마든지 충전해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집에다가 설치하게 되면 이제 주택 경우는 60얼마라고 하고요. 지금 이 계절에 운동도 많이 하시는데 전공자로서 말씀을 하나 드리면 이쯤이 공기 중에 산소 밀도가 나를 참... 즉 공기 되게 좋아요. 아, 동영상이야?